6개월 연애했거든요. 저 따님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우리 추웠어. 그니까 이거 덮어. 추워. 그래도 엄마 그런 얘기 들으면은 이제 엄마도 아무렇지 않아요? 진짜 어이가. 아니 제가 남자친구 마지막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좀 됐잖아요. 근데 그동안 만났던 애들 어땠어요? 만났던 애들? 갑자기? 애들 다 착했지 그냥. 착하고. 착하고? 별로 막 나쁘진 않았죠. 다른 거 있나? 그냥 나한테 잘하면 되지. 잘해주기만 하면 돼. 지금 아직은 잘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본 거지. 만났던 애들을 다 잘해주니까. 왜? 그냥 궁금해서. 연애가 하고 싶은 거야 갑자기? 연애? 연애 원래 하고 싶었고.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다 그래도 나쁘진 않았잖아. 내가 보는 사람... 눈은 있는 거 같아. 그렇지. 나 보는 눈도 있고 그렇게 막 그런 사람들은 안 만나잖아 원래. 괜찮았어 다. 그렇죠. 나도 믿는 거지. 니네가 좀 이렇게 그래도 보는 눈이 있고 아무나 막 안 만나니까 믿는 거지 그냥. 저 여기 온 김에 친구 잠깐 친구? 엄마한테 그냥 친구가 여기 동네에서 일한다고 해가지고. 아 진짜? 그냥 엄마한테 저... 인사만 하고 가라 그랬거든요. 지금 갑자기 여기 동네더라고. 그래 잠깐 보고 우리 어제 빨리 출발해야 돼. 잠깐만 기다려봐요. 저 갑자기 친구를 소개시켜준대. 가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네, 나 친구. 친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번만 할 줄 알아요? 한 번만 조금 알아요. 아, 너 친구. 네. 네. 반가워. 엄마 놀랐다. 반가워. 갑자기. 친구 어때요? 친구 어때? 잘생겼네요. 비율이 감사합니다. 엄청. 근데 얼굴 진짜 작죠? 와. 진짜 아름다워. 그쵸? 보였는데. 진짜.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는 28살. 28? 네. 와, 진짜 아름다워. 멋지세요. 갑자기 친구를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나 지금 너무 당황했어. 친구 괜찮죠? 괜찮다. 나 외국 친구 처음 봐가지고. 많이 놀랐네. 언제 사귄 거야? 깜짝 놀랐어. 외국 친구. 친구 있어? 못 봤어요, 그때.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 진짜. 언니 느낌 있어요. 언니 같아. 언니 같아. 얘가 언니 엄마 안 같다고. 땡큐. 땡큐. 되게 좋아하네. 고생했어. 좋은 친구인데. 어디서 왔어요? 저는 미국 사람이야. 미국이요? 네, 버지니아. 미국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가보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널 할 수 있어요. 땡큐. 네,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요. 네. 저 옷 다 너무 멋있어요, 진짜. 땡큐. 어머님? 땡큐. 사실은 남자친구예요. 응? 남자친구. 우리 6개월 만났었어요. 6개월 연애했거든요. 근데 진짜 잘해줘요. 따님 진짜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진짜 잘해줘요. 어머니 저 따님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진짜 사랑합니다. 저는 첫 눈에 반했어요. 언제가 얘가 이뻐요? Every day. Every day? 아침에서 저녁에서 다 예뻤어요.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쁘다고. 언제 만난 거야? 한 6월쯤? 와, 나 지금, 어떻게 만났어요? 지금 둘이. 우리
베이커리 많았었어요. 우리 도넛 아. 먹고 있었어요. 또 6개월이면 그래서 잘해준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데 좀 난 정말 당황을 했거든 지금 솔직히. 한국에 온 지 지금 얼마나 됐어요? 총 3년 됐어요. 3년? 네. 3년에 6개월 만났다고? 3년 됐고? 근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되게 많이 약간 노력해주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조금 만날 어떤, 때마다 표현도 어떤... 진짜 많이 해주고 저 때문에 한국어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하고 근데 그게 있잖아. 뭐 나라가 이게 다르니까 엄마는 너를 믿는데 걱정도 되기도 하고 잘해준다라고 하니까 좋은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둘이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쏘리 잠깐 쏘리 네. 쏘리 아, 네. 잠깐만 아니 언제 만난 거야? 6개월 전에 만났는데 아니 어떤 게 좋은데? 사람이 진짜 착해. 야 착한 사람은 엄마 못 보는 게 아니야. 사람을 착한 걸로만 보면 안 되잖아. 잠깐 볼 게 아니잖아. 어떤 게 어떻게 착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착한데? 근데 네 말을 잘 들어? 당연하지. 아 그러니까 그런 착한 거야 그냥? 단지? 그냥 마음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되게 감성적인 것도 있는데 약간 힘들까 봐 배려해 주는 모습들도 많이 봤고. 체력적인 건 어떻게 할 건데? 너 뭐 미국 갈 거야? 아니요. 어차피 일을 한국에서 들어와서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일 하는데? 모델 일. 나쁠 건 없잖아요. 사귀는 거는 뭐라고? 사귀는 건 또 어떻게 경험이고 뭐 다 큰 성인이니까 뭐 하는데 결혼을 한다고? 결혼이 그렇게 막 그러니까 엄마니까 너가 너를 믿어 믿는데 지금 조금 당황스럽긴 하거든. 생각지도 못했던 거고 솔직히 이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결혼 그러면은 엄마는 기간을 어느 정도 좀 만나봐야지 좀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나? 통하는 게 있어서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이런 거는 맞다고 보는데 결혼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너를 믿으니까 되게 부모님한테도 되게 잘하거든. 맨날 전화하고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잘하면 더 좋고 원래 순수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결혼하겠다고? 하고 싶어. 결혼을 하고 싶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가 하겠다고 하면은 엄마는 반대는 하고 싶진 않은데 네가 알아서 좋은 사람이니까 결혼까지 생각했겠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엄마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순 없으니까 네가 행복할 것 같으면 결혼해. 사람은 좋아 보여. 조금 엄마 당황을 한 거지. 근데 네가 하고 싶다고 하면 하는 거고 엄마가 봐도 사람은 괜찮은 것 같고 또 모델 일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좋은 모습 우리가 많이 보여주면 되니까 그래. 한번 좀 더 얘기를 한번 불러서 잠깐 조이? 왔으니까 잠깐 왔으니까 불러서 얘기 조이! 잠깐 들어와봐. 네. 앉아요. 쏘리 좀 당황을 해서 당황 알아듣나? 조금 놀라서 유진이가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 결혼해도 좋을 것 같아요. 둘이 얘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좋다고 하면 나는 결혼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사실 싫어요. 뭐라고요? 뭐가 싫어? 뭐? 유진 엄마 뭐 좋아해? 아니 뭐 결혼 허락을 했다고 싫어요. 뭐야 장난치는 거지? 뭐야 몰래카메라. 아 뭐야 진짜 엄마가 아니 근데 막장 드라마 찍냐고. 아 싫어 이제 깜짝 놀랐어. 그럼 누구 아 저 오늘 처음 봤어요. 아 진짜 처음 봤다고?
나도 놀랐어. 알고 있었는데 놀랐어. 어우, 웬일이야. 아. 어땠어요? 몰래카메라인데? 아, 나 지금 진짜 깜짝 놀랐어. 아, 얘가 갑자기? 갑자기 친구를 보여준 대로 외국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솔직히, 잠깐, 미쳤나? 어우,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근데 아, 얘가, 재밌다. 얘가 워낙 이제 사람도 막 만나고 이러진 않으니까 믿었지. 그래서 허락을 한 건데, 엄마 너무 하루 만에 허락해주는 거 아니야? 나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사람 불러놓고, 안 되네. 막 이럴 순 없잖아. 드라마도 아니고. 아 지금 와 진짜 아니 갑자기 엄마 더 좋아요 그래서 지금 창가 뭐라는 거야 지금 아 어머 진짜 아 연기하세요? 아 네 아 진짜? 근데 엄마 저는 어때요? 엄마 저는 어때요? 뭐가 어때요? 이렇게 안 들어왔으면 아, 너무 재밌어 아니 이렇게 안 들어왔으면 이렇게 잡고 갔지